제20회 경부일보 사장기 경북직장대항 족구대회가 17일 포항 양덕 스포츠타운 축구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경부일보가 주최하고 경북족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도내 89개 팀, 1,50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선수 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활기찬 경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소정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성격 70주년이기 때문에 올해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족구를 열심히 즐기시고 앞으로 이 여러 가지 행사들에 포항에 많이 오셔서 즐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대회 참가팀들은 최강 부인 경북 1부, 일반 부인 경북 2부, 경북 3부, 경북 4부, 경북 50대부로 나눠 열전을 펼쳤습니다. 도내 최강을 가리는 경북 1부 우승팀은 울진 제이시를 꺾고 S 구미청팀이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구력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우승을 해서 이 상이 너무 저한테는 값진 상이 된것 같고요. 앞으로도 경북 족구 발전을 위해서 좀더 열심히 해서 경북에 큰 힘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선수분들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요. 2년 동안 준우승했는데 올해 우승해서 대단히 기쁩니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조별 우승은 경북 2부 안동 양반청팀, 경북 3부 영덕클럽, 경북 4부는 경주 풍산백팀이, 50대부는 안동스톰이 각각 정상을 차지하며 우승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경북일보 김용국입니다.